자, 이번에는 김장렬 부동산 전문가 협회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 볼 정보 지금 화면으로 먼저 공개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3호선 교대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고요. 2018년 2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층수는 총 6층 중에 5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500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 금액 전세 3억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1천만 원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5,500만 원, 월세 시 1억 1,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서초구 그 안에서도 서초동으로 와봤습니다. 보니까 두 개의 노선이 지나고 역에서는 2분 거리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요. 입지 분석과 함께 개발 호재까지 챙겨주시죠. 네, 첫 번째 매물 같은 경우는 서초구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서초동 다세대주택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자, 지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까운 지하철역 2호선과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에서 도보로 2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 다세대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한전광장으로 강남역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서초동 다세대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상권 구성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상권, 10대 상권에도 포함된 서울 교대역 인근 상권이 좀 되겠고요. 상권 사거리를 보면은 일단은 위쪽으로는 아파트 상권, 법조 상권이 있고요. 바로 옆에는 또 유흥 상권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다세대주택에 속해 있는 메인 상권에 있는 곳은 대학교라든지 학원, 그리고 상가가 굉장히 밀집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럼 토지 가격이 이네 곳에서 가장 비싼 곳이면서 강남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메인 상권에 있는 서초동 다세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주변 시설 또는 임대 수요를 좀 보자면요. 일단 교대역과 여기 강남역 사이에는 삼성 사옥이라든지 롯데칠성부지, 삼성 연수원이라든지 굉장히 대기업이 있겠고요. 또한 법조 단지로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이라든지 대검찰청,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은 법조타운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또한 바로 인근에는 서울교육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 또한 위아래로 터미널까지 있기 때문에 환승 수요를 유발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대기업의 효과를 좀볼수 있겠다. 요 교대역과 강남역 사옥에는 삼성 사옥 12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또한 삼성 연수원이라든지 삼성 레포츠 센터가 4,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이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임대 수요 그리고 삼성의 대기업의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교대역 인근의 서초동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연환경과 운동장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주택시장에서 선호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숲세권이 되겠는데요. 바로 인근에는 서리풀 공원이라든지 또한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 우면산 그리고 말죽거리 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바로 주택 바로 옆에는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세입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서초동이 되겠고요. 자, 개발 호재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교대역과 강남역 상위에 이제 롯데칠성부지랑 호우롱 부지가 있겠는데요. 강남역에 삼성 사옥이 들어오면서 집값 상승이 크게 일어났던 것처럼 롯데칠성 부지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집값 상승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서리풀 터널 개통 계획이 있겠습니다. 현재로는 교대역 인근에 서초역이 되겠는데요. 서초역 인근에는 서리풀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막혀 있어서 이제 한창 지금 공사 중에 있겠고요. 만약 개통이 된다면 우회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갈수 있기 때문에 교통이 크게 개선되면서 집값 상승도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자, 나머지 인근 개발 호재 또 있습니다. 그래서 꽃마을 복합단지라든지 정보사부지 그리고 신분당사 착공이라든지 경부고속도 지하 등 굉장히 개발 호재가 많은 서초동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서울의 10대 상권이라 할 만하네요. 법조 상권과 아파트 상권, 여기에다 대학까지 주요 상권은 다 밀집돼 있는 곳인데요. 이 안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건물 살펴보니까 두 개동 단지형으로 지어지고 있다고요. 네, 두계동 32세대 단지형으로 다세대주택으로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가 한창 들어갔고요. 자, 호실 구조가 되겠습니다. 쓰리베이 구조, 방, 거실, 방 이렇게 모두가 선호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또한 탁 트인 시야입니다. 방, 거실, 방이 앞에 건물이 4층,
3.5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뷰가 굉장히 좋은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또한 옵션 사항으로는 블라인드 그리고 세탁기, 빌팅 냉장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거의 풀 옵션으로 들어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x 구조이기 때문에 조망권도 우수하고 저희 건물을 체크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와 함께 가격 정보까지 챙겨주시겠어요? 네, 2호선, 3호선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에서 초역세권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이번 달부터 방송이 시작했습니다. 직접 오시면 향이라든지 충수 골라서 선점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법조타운이라든지 서울 교대가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임대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매매가 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로 놓은 시 3억, 보증금 월세로 놓은 시 3,120만 원까지 가능하겠고요. 2억 1000만 원을 활용한다면 월세 시 1억 1,500만 원, 전세 시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서초. 자, 이어서 다음 정보 만나보겠습니다. 호재가 넘치는 이번에는 양재동으로 함께 가시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고요. 2017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층수는 5층 중에 4층, 방 1개, 주방과 욕실, 테라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4,500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 전세 2억 2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8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4,700만 원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2,500만 원, 월세 시 7,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서초구 양재동으로 와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 그야말로 초초 역세권인데요. 입지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제가 양재동을 많이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번 매물 정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역에서 1분 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은 양재동 1동이랑 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동이 저평가되어 있고 개발 호재가 굉장히 압력이 굉장히 많이 받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만큼 이동보다, 이동 같은 경우에는 양재 시민의 숲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양재 1동 같은 경우에는 뭐 3호선과 신분당선이 있기 때문에 양재 2동보단 1동이 굉장히 땅값부터 해서 지가 상승이 크게 오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위치 보겠습니다. 일단은 3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에서 도보 1분 거리. 제가 직접 뛰어봤는데 3초 거리가 되겠습니다. 저도 매물에 방송을 참 많이 나갔지만 이렇게 가까운 매물은 저는 처음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인근 주변 시설을 보면 일단은 서초구청이라든지 법원이 위치해 있고 바로 안전관저로 강남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성사옥이라든지 롯데칫솔부지가 위치해 있고 영동 세브란스라든지 밑으로는 R&D 연구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교통여건을 좀 보자면 일단 남부순환로하고 강남대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겠고요. 서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구 단위계 재정비 용역 착수에 좀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양재역 위쪽으로는 강남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강남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빌딩이 높습니다. 굉장히 또 높게 측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양재역 같은 경우는 직접 와보면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기존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되어 있는데 용역 착수 범위를 좀 보면은 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포함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 만약에 재정비 용역을 착수해서 만약 개발 시에 충분히 지가 상승 예상해 볼 수 있는 범위에 들어있는 양재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 말씀드리자면 R&CD 혁신 거점이 되겠죠. 현재 300개 업체가 입주했지만 판교 테크노밸리 5배 규모로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한 GTS 신호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더블 역세권이지만 추후에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는 양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분당선 현장 착공이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뭐 3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은 신분당선을 지금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이 구간이 만약에 개통이 된다라면은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교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양재 1동 철도 같은 경우에는 3호선과 신분당선 GTX선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또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위례 가천선 같은 경우에는 예정이지만 만약에 개통이 된다면 추후 4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지하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일단 경부고속도로 굉장히 막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곳을 지하하고 지상을 이렇게 공원을 꾸미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발 호재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말씀드린 것 외에도 뭐 롯데치동부지도 있고요, 80도 개발, 그리고 개포 재건축 단지 2km 내 이렇게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뭐 교통 호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대기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양재동 일대가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진 그런 지역인데요. 여기에 이미 다 지어진 건물입니다. 보니까 이번 4월에 준공이 완료됐다고요. 네, 이번 4월에 준공이 난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직접 오시면 정말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일단은 외관이 되겠고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만들어봤는데 일단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이쪽이 남향이 되겠습니다. 남향 쪽에 있는 방이 있습니다. 큰 방이 있는 분리형 원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 테라스가 5.3평이 있습니다. 거의 한 7m 정도의 큰 테라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남향이기 때문에 남향과 동향이기 때문에 채광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테라스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테라스 정원이라든지 휴식공간, 추미공간으로 꾸밀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인대 노을 시 선호도가 상승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로망일 겁니다. 테라스가 있었네요. 여기에다가 남향으로 채광이 우수하다는 점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체크포인트와 함께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까지 챙겨주시겠어요? 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정말로 투자해도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삼호선과 신분당선 이용할 수 있는 양지역에서 1분 거리, 거의 뛰어가면 30초 거리는 초역세권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양지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GTS 신호선이라든지 신분당선 등등이 굉장히 개발 호재가 많이 있는 지역, 양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사인면적 테라스와 이제 방 합해서 12평이 됩니다. 12평인데 굉장히 가격 굉장히 저렴합니다. 매매 가격 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 시 2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월세 시 2천에 80만 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자, 월세 1억 4,700만 원을 활용하신다면 월세 시 7,800만 원이 되겠고요. 전세 시 소액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재가 넘치는 지역에 있는 양재동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